후한말 중국 400년간 명맥을 이어온 한나라는 망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후한의 황제 영제는 대우 하시의 이복 오빠인 하진과 간사한 환관들을 중용했고 충신과 관료들을 토해시하며 정세를 어지럽혔습니다. 부패한 신료들은 매감매직과 수탈을 일삼았으며 잦은 기근에 민중들의 삶은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파국을 맞았죠. 게다가 소텐 스데니 시스 고텐 마사니 타츠베시 장각을 교주로 한 환건당이 일어나 타도 조정을 명목으로 각지에서 노략질을 일삼는데 이때 북방 유주의 한 주막에선 腕がならコーキン党をぶっ潰す義勇兵か。腕がなら、コーキン党に加わる者は後を絶たぬと聞く。並大抵の数ではないぞ。数なんざ怖かねえさ。ただ連中が暴れる気持ちはまあわかる。それくらい今の政治はひでえ。とはいえ略奪を働くコーキン党は捨ておけまい。 苦しむ民を救うため、黄巾党の討伐は避けて通れぬ。誠の問題は討伐の先。乱れた天下をいかに正すかだ。時は五冠末期。腐敗した政情と天変地異は多くの民を苦しめた。追い詰められた民は太平道教祖張覚のもと蜂起。世に言う黄巾決起である。天下は知事に乱れ、悲哀と怨嗟の声が大地を満たした。しかし英雄は乱れた世にこそ現れる。ある者は新しき世への待望を胸に秘め、ある者は来る戦乱に向けその牙を研ぎ、 そしてある者は今一つの誓いを立てる。劉備関羽張飢。我ら生まれた日は違えども願わくば同年同月同日に死なん。あるべきものをあるべき姿に戻し天下に義を示す。そのためならば我らが神明 いかようにも捧げようぞ。まだ何者でもない三人はここに義兄弟の契りを結ぶ。彼らが乱世にどのような物語を描くのか今はまだ誰も知らない。 유비, 관우, 장비라는 새 의협심 강한 인물이 한왕조를 위해 의기투합했으니 세 의형제 중 첫째인 유비는 몰락한 방계이긴 하나 엄연한 한왕족의 후손이었고 돗자리와 집진을 파는 가난한 현실에도 인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군자였습니다. 둘째인 관우는 마공수 출신이나 82근의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는 전대미문의 용장이었고 셋째 장비 역시 백정 출신이지만 일장 팔척 길이에 날이 구불구불한 장팔사모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괴물같은 인물이었죠. 유주 구석에서까지 방건들이 활개칠 수준에 이르자 고샤크남마네오 조정은 하진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방건 토벌을 일임합니다. 란세의 간유타르 우츠와가 오노가 사이오 타메상 은초 역독 타민이 아다나스 고킹오 우타네바 高等の虎尊権今こそ天下に躍り出る。時に昭和7年1月三国志の物語はここから始まる。 하진의 본격적인 토벌과 유비, 송경 같은 의용군들의 활약으로 황건당이 주춤한 사이 장각이 병사하고 기회를 잡은 하진은 총격전을 펼쳐 황건의 주축들을 적살합니다. 하나 まだまだ! この調印を忘れてもらっちゃ困るぜ! 근본적인 문제인 문란한 정치는 해결되지 않았고 황실을 향한 반기는 끊이지 않고 솟아나왔죠. 서역의 한수가 세력을 키워가자
조정은 서량 출신인 동탁을 파견해 그를 맡게 했고 유주에선 공손찬이, 양주에선 송견이 반군토벌로 명성을 떨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정작 궁성은 외부 병란보다 더 격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었으니 영재가 병으로 사망하자 하진은 독단적으로 누이인 하태우가 낳은 소재를 황제로 즉위시키며 천자의 숙부로서 막강한 권력을 거머쥡니다. 이런 대장군의 횡보를 고깝게 여긴 10여 명의 고위 환관, 일명 십상씨는 역으로 하태우에게부터 태후의 우호 아래 폐악질을 이어가죠. 이에 하진의 핵심 부관으로 떠오르던 원소는 각지의 재후들을 수도 낙양으로 소집해 환관을 섬멸하자는 계책을 제안하는데 환관토벌로 군공을 인정받던 조조와 문무를 겸비해 명망이 높던 노식장군 등의 반대에도 하진은 이를 수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칙령을 받아 군을 움직인 제후 중엔 서량정벌로 막대한 병력을 거느리게 된 동탁도 있었죠. 한데 동탁이 입성하기도 전 하진의 계획을 알아챈 십상씨가 그를 암살하고 분노한 원소와 그의 사촌동생이자 형처럼 하진에게 중용받던 원술이 병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돌입, 환관들을 몰살시키기에 이릅니다. 궁 안에서 난이 일어나자 황제인 소재와 그의 형인 헌제는 낙양 교회로 피신하다가 하필 동탁을 마주치고 말죠. 에이! 황제를 옹립해 함께 궁으로 돌아온 동탁은 혼란 수습이라는 명분하에 하진의 장병들을 휘하로 편입시켰고 순식간에 조정의 권세를 거머쥡니다. 원래도 흉포하고 황실을 무시하던 동탁은 이어 소재를 폐위한 뒤 헌제를 새 황제로 옹립하는 등 복정을 일삼기 시작하죠. 이에 실망한 제후들은 모하야 미야코니와 일하르느 고부대노 고진이 나라이 기슈오 교텐토 스릅 엔케노 착류와 코노 엔코로요 미즈카라 하오 토나에 국세오 타다시테 야로 각자의 근거지로 돌아갔고 조조 역시 동탁 암살을 기도하다 실패한 뒤 도주합니다. 조조에게 분개한 동탁이 곧장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으나 사테 조조는 진궁이라는 사례지역의 현령에게 붙잡히며 오히려 궁지에서 벗어나는데요. 동탁의 해악과 한나라의 충심 그리고 역적 타도를 위한 거병 계획 등 조조의 웅대한 배포에 매료된 진궁은 조조를 풀어주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관직도 버린 채 무작정 그를 따라 나섭니다. 하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죠. 진궁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던 조조는 아버지 조승의 결의 형제와도 같은 여백사의 저택에서 잠시 쉬기로 하는데 의인이었던 여백사는 조조에게 걸린 수배령을 알면서도 고생했을 조카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난또 둘에게 잔치를 베풀고자 여백사 일가가 돼지를 잡으려는 소리에 지레 겁을 먹은 조조는 여백사의 일가족을 모두 참살하고 말죠. 난또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된 진궁은 크게 자책하고 황급히 저택을 나서던 둘은 마침 술을 사 돌아오던 여백사를 마주칩니다. 그러자 조조는 백부까지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썼나? 일가족을 몰살당한 여백사가 사관에 알릴 수 있기에 후환을 없앤 것이었죠. 그런 뒤 조조는 와시가 텐카노 히토니 섬쿠오도 텐카노 히토가 와시니 섬쿠코도와 유르산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깁니다. 냉혹하고도 배웅망덕한 조조의 기행에 놀란 진궁은 그의 곁을 떠나기로 하죠. 우여곡절 끝에 연주로 돌아온 조조는 곧장 의병 모집에 나섭니다. 조조의 할아버지인 조등은 십상시조차 벌벌 떨게 했던 전설적인 환관이었기에 가문의 재력과 역적 암살을 기도했다는 유명세를 토대로 조조의 거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 이전, 악진 등 유능한 장수들을 수하로 확보한 뒤 조조는 각지의 제후들에게 동탁 타도 경문을 보냅니다. 은조, 역덕, 我らも 激分に応じ 조세의 혼란을 닫아사네바 諸侯連合には 名手が 必要だ 炎章殿が 不相しかろう 음, 名手は わしの他 おるまい 先方は 誰に任せるべきか 董卓討伐の先駆け 後藤の虎が 引き受けた 이에
무려 18명의 제후가 낙양의 관문인 사수관에 집결하죠. 18로 제후의 맹주로는 고조부 때부터 4대가 모두 삼공을 배출한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으로, 비록 어머니가 노비인 얼자이나 유교가 근본이던 후한 시대에도 약소하던 3년상을 아버지와 어머니 연달아 6년이나 치르며 가문의 인정을 받아내고 출중한 능력으로 우수한 인재까지 다소 확보한 원소가 추대되었습니다. 네로라는 제후들의 연합에 맞서 사수관 방어를 준비하는 동탁. 하지만 동탁군도 유명무실한 군세는 아니었는데요. この両方戦が 先陣を切りましょう. 바로 여포라는 삼국시대 최강의 맹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포는 북방 병주 출신으로 병주자사였던 정원에게 중용돼 그를 양아버지로 모셨는데, 소재 폐립으로 동탁이 정원과 마찰을 빚었을 적엔 동탁조차 여포가 두려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을 정도였죠. 그러자 동탁은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천하의 명마 적토마를 선물해 여포를 유혹했고, 이익만 중시하는 여포는 정원을 죽인 뒤 동탁의 양아들로 돌아섰습니다. 사수관에 몰려든 제후들 소식에 여포를 호출한 동탁. 그때 오마치くだされ. 도리오 사바쿠노니 유토와 이리마스마이. 파웅이 어찌 닭 잡는데 소칼을 쓰냐며 여포 대신 출전하겠다 나서는데요. 그의 기계가 마음에 들었던 동탁은 이를 수락하고 파웅은 약속대로 제후들의 장수를 잇따라 쓰러뜨렸습니다. 호신의 장수 포충을 간단하게 배웠고, 강동의 호랑이 송경군과도 대등하게 싸웠죠. 둘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린 건 의외로 18로 제후 내부였습니다. 연합군의 군량 보급은 원술이 담당했는데, 송견이 선봉해서 공적을 쌓는 게 탐탁지 않았던 원술은 의도적으로 송견에게 갈 군량을 밀었고, 굶주리던 송경군은 화웅의 야습에 당해 패퇴하고 말았죠. 화웅은 기세를 몰아 유섭, 반봉까지 차례로 무질렀고, 연합군은 사수관에 막혀 움직이질 못하게 됩니다. 나르소! 가유오 우치토르 모노와 오라누노카! 그때 この 강운총이 오메이지 くだされ. 가나라즈야 가유노 쿠비오 토테 마이리마쇼. 관우가 화웅을 상대하겠다 나서죠. 유주에서 황건토벌로 활약한 유비군이었으나 천안 출신이라 제대로 된 인정은 받지 못했고, 반동탁 연합에서조차 기사마노요나 무명의 모노를 다시다도아테와 와가군이 대소가 오라누도 와라와리오도. 원소로부터 무명장소를 내보내면 화웅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무시당합니다. 이때 조조가 끼어들어 고구와 강우도노노 부유니 가게됨이되와, 난처한 상황이니 한번 써보자고 둘을 중재하죠. 원소는 조조의 의견을 들어주되 관우에겐 도망쳐 들어올 생각은 말라 전합니다. 관우는 의연하게 이를 받아들였고, 조조가 그런 관우의 승리를 기원하며 데워둔 술을 권하니 それは勝利の美酒としましょう. 관우는 화웅을 쓰러뜨리고 마시겠다며 그대로 출진해버리죠. 次はこの関雲長が相手だ. 약속대로 순식간에 화웅의 목을 베고 복귀한 관우. 오, 사케모 사메누 우치니 모도르토와. 강, 난토유 부진가. 화웅이 죽자 연합군은 다시 진격을 개시했고, 이에 동탁은 비장의 무기를 출진시키는데, 사람 중엔 여포요, 말 중엔 적토마라. 여포의 명성을 알던 제후들은 앞다퉈 자신의 장수들을 내보내지만 방열, 목순이 바로 죽고 무한국마저 한쪽 팔을 잃은 채 패퇴합니다. 다시 공경에 처한 연합군. 그러자 이번엔 장비가 나서 아비 셋 가진 후레자식이라며 여포를 도발하는데요. 고시느케바카리카도모타네 정가이 오모시로이 야츠네 오자키! 기리오 와키바이누 직소와! 노에이시도 투히가 부탁이트야르! 니엣! 무려 50합을 겨뤄도 승부가 나질 않자 관우까지 참전해 여포를 압박합니다. 겨노 익사와 타노시마세데 그리. 그럼에도 여포의 방천화극은 청룡원월도와 장팔사모를 동시에, 그것도 30합을 더 상대하죠.
좋죠! 역덕! 그러자 유비까지 쌍고검을 들고 난입합니다. 비록 관우와 장비를 한 번에 상대해내는 기염을 토한 여포였지만 세 명까지 버티긴 힘들었고 순간 유비를 찌르는 척 관우 장비가 유비를 지키는 틈에 퇴각해버리죠. 요새! 両方 退けただけで 十分だ。 運長の言う通りだ。 さあ皆! 古老館を攻め落とすぞ! 여포까지 물러나자 더 이상 연합군을 막을 수 없게 된 동탁. 다가 このまま 手を 고만해이테와 락요모 아야우끈나르. 나라가 요이 강가에와 나이카. 그러자 동탁군의 군사 이유는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전도할 것을 권하는데 발등에 불똥 떨어진 동탁은 부호들의 자금을 강탈하고 황실의 무덤을 파헤쳐 자금을 확보한 뒤 낙양 시민들을 강제로 장안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과정에 무수한 사람들이 짓밟히고 굶어 죽었으나 이자! 모에로 모에로! 아토카타모나쿠 모에테시메! 동탁은 개의치 않았죠. 그 후엔 연합군이 아무것도 건질 수 없도록 수도의 모든 걸 불태워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아, 라크요나. 간조 200년의 노래기시가 모에테이크. 난토. 선봉이었던 송견이 다른 제후보다 앞서 낙양에 도착하지만 수도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훼손된 능묘와 궁을 살피던 송경군은 申し上げます. 구석의 우물에서 난토! 한 옥새를 발견하는데 난토! 전국 옥새를 얻는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는 전설이 있었기에 송견은 이를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옥새를 챙겨 돌아갑니다. 허나 오노레! 이내 원소도 이 소식을 들었고 맹주인 자신이 옥새를 맡았다가 동탁을 토벌한 후 조정에 반납하겠다지만 송견은 시치미를 떼며 옥새에 대해선 모르고 만약 옥새를 숨겼다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장담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가버리죠. 황급히 떠나는 송견의 모습에 오히려 더 커져버린 원소의 의심. 송견이 황위를 탐내는 것이라 여긴 원소는 유표에게 급보를 보내 송견을 공격하라 요청합니다. 송견이 근거지인 5월로 돌아가려면 유표가 다스리던 형주를 지나야 했기 때문이었죠. 원래도 송견과 영지가 맞다 갈등이 잦았던 유표는 원소의 청을 들어 송견을 공격했고 평소 얼자주제에 가문에서 인정받던 원소를 시기하던 원술은 이참에 송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나 송견은 무력을 믿고 방심하다 매복에 걸려 전사하고 강동 호랑이의 의지는 아들인 손책이 물려받게 되죠. 하지만 동탁, 유표와의 연전으로 손실이 컸던 손책은 원술에게 의탁해 훗날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간사한 술수로 송견을 죽인 원수였으나 정작 그는 옥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원수 역시 유주의 공손창과 영지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고 그렇게 제후연합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자연스레 와해되고 말죠. 동탁 토벌이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안의 근심도 커졌습니다. 왕윤을 비롯해 황제 곁을 지킨 대신들은 내심 동탁이 패배하고 지금의 폭정이 끝나길 바랐던 것이죠. 그런 왕윤에겐 大丈夫ですか? この頃の王院様は悲しいお顔ばかり. 초선이라는 수양딸이 있었으니 何か私にお手伝いできることはありませんか? 왕윤의 탄식을 들은 초선은 도울 일이 없냐며 의부를 걱정하고 왕윤은 미인으로 자란 딸을 보며 어떤 계책을 떠올리는데 王院様には育てていただいた恩義がございます。そのご恩をお返しするためならば死をも厭いませぬ。 자신의 청을 초선이 받아들여주자 왕윤은 여포를 불러 연애를 엽니다. 그리고 초선에게 가물을 부탁하죠. 초선, 고래를. 여후사마, 오하즈니 오메니 가까리마스. 오인도노, 고치라와 왕의 무스메, 초선데 고사이마스. 사, 초선,
呂布殿に舞などご覧に入れなさい。はい、父上。呂布様、お見汚しとは存じますが。절세미인인데다가문까지뛰어났던초선에여포는한눈에반해버리고장군의반응을살핀왕유는초선을첩으로받아달라제안합니다뭐니혼도가이야시카시이에여포는몇번이고왕유에게감사인사를한뒤돌아갔죠하지만그직후왕유는동탁도집으로초대합니다그리고마찬가지초선의가물을보여주며허고래와우츠크시동탁에게도초선을바치죠여포와마찬가지로초선에게반한동탁은바로초선을첩으로드렸고그렇게역사의길이남을초선의연안계가시작됩니다동탁의측실이되기로한초선은여포를동탁의공저로부르는데호기태といえば토탁의고태にある庭園朝鮮なぜこのような場所で待ち合わせを朝鮮ああ、宝仙様あなた様と夫婦になる約束を果たせなくなりましたどういうことだ董卓に見初められ館に召し出されたのですそれゆえこのような場所にお呼び立てを私は董卓の側室となりましょうなれど心は宝仙様のものそれだけをお伝えしたくそのような話があるかまことかどうか董卓様に問いたださねばならぬいけませんいらぬ怒りを呼びましょう私がここにいるのが何よりの証拠かとねね조선이여포에게안긴모습을본동탁은宝仙様붕괴한나머지여포에게방천화극을던지고知れ者がわしの女に何をしておるか私が取りなしますお逃げよ返り討ちにしてくれるお聞きください今我が義父王院が勅命を得んと動いています勅命があれば大義は宝仙様のもの悪辣なる董卓を討った誠の英雄と世の人は称えましょう誠の英雄かどうかご辛抱を英雄の刃を振るう時は必ず訪れます愛分かったここは引く朝鮮今しばし耐えてくれおのれ逃げるか両夫この恩知らずめが朝鮮の説得により密会の罪は不問となったものの呂布・董卓両者の溝は決定的なものとなった世に言う美女連冠の刑はここにほぼなり実行の時を待つのみとなったのである둘의사이가틀어졌음을확신한왕유는헌제로부터동탁을척살하라는밀칙을받아냅니다그러곤헌제가제위를양도한다는거짓조칙으로동탁을궁으로유인하죠호시탐탐왕위를노렸던동탁은선뜻입걸하고그순간넌자剣を持っておるとは何事か역속각오いたせ無本じゃ呂布よ何をしてある賊どもを討ち取れ受けたまった国賊覚悟せよ董卓の命令に呂布が宝典画劇を振り下ろすバカなこのわしがこのだけめ約束董卓はこの手で討ち取ったみんな勝ちどきをあげよう여포에게살해당하고맙니다王院様これでようやくああ朝鮮よくやってくれたこれで官室は救われる董卓死す官の世を覆う暗雲はこれで晴れたかと思われたが